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뜨끈하면서도 후두분한 음식을 생각하곤 합니다. 명태국, 돼지고기 전골, 닭고기 전골, 떡국은 우리 이민이 예로부터 내려오면서 즐겨 먹던 겨울철 민족 음식인데, 특히 떡국은 만들기도 쉽고 맛이 좋아서 가정들에서 흔히 설명절뿐 아니라 일상날에도 늘 만들어 먹는 그러한 음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한번 떡국을 맛있게 만들어 봅시다. 음식감으로 닭고기를 준비했는데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에는 꽁고기를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꽁고기가 없을 때는 닭고기도 쓰기도 했습니다. 떡국대를 쓰는 방법은 지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 평안도 지방에서는 저렇게 보들리 모양으로 썰었고, 개성 지방에서는 조롱박 모양이나 뇌거치 모양으로 썰었습니다. 개성 지방에서 만든 떡국을 조롱떡국이라고 했습니다. 끈 모양은 어떻게? 조롱떡이라고 할 때에는 두 개의 구슬을 조롱조롱 마주 붙인 것처럼 했다고 해서 조롱떡이라고 했습니다. 고기를 삶을 때 고기를 기본으로 쓰는가, 국물을 기본으로 쓰는가, 여기에 따라서 끓이는 방법이 다릅니다. 고기를 기본으로 쓸 때는 끓는 물에 고기를 넣어 겉면에 단백질 피막을 형성해서 고기 속에 들어있는 영양물질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익히게 하는 것이 기본이고, 국물을 기본으로 쓰려고 할 때에는 고기 속에 있는 영양물질이 밖으로 충분히 우러나오도록 찬물에서부터 끓여서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저 방법은 국물을 쓰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닙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떡국을 만들 때 국물 기본으로 쓰기 때문에 찬물에서부터 끓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들은 설명절 날이 오면 우레이 떡국을 만들어 먹는 것이 하나의 풍습으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의 나이를 물을 때도 떡국 몇 그릇째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민들은 예로부터 겨울철 음식으로서 국이나 전골류, 탕류 이런 것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것은 추위를 막고 영양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떡국은 가정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맛 또한 구조구만이기 때문에 우리 민들이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보게 되면 국수나 온반, 떡국과 같은 이런 음식에는 꾸미를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꾸미는 꼭 맛들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꾸미가 부드러워지고 감칠맛이 나면서 해당 음식감과 잘 어울려서 요리의 특성이 잘 살아나게 됩니다. 저 일부 가정들에서는 떡국대를 데쳐내는 공정이 없이 기름에 떡국대를 이렇게 볶다가 거기에 국물을 두고 이렇게 떡국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떡국을 만드는 정확한 방법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떡국은 떡국대의 쫀득쫀득한 맛과 국물의 구수한 맛이 한데 어울려서 독특한 맛을 내는 것이 기본인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국물이 뿌옇게 되고 떡국이 풀어져서 볼품도 없고 제맛이 나지 않습니다. 떡국을 국그릇에 담을 때 그릇이 찬 경우에는 더운 국이 식어서 제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따끈하게 덮여서 더운 국을 담아야 더운 음식으로서 이 떡국의 맛을 잘 살릴 수 있습니다.
부처 공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꾸미는 이미 전에 간을 맞췄기 때문에 예. 간장을 약간 넣어서 색과 맛을 내고 예. 그 다음에 소금을 넣어서 간을 적당히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떡국은 어디까지나 주식이기 때문에 예. 밥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의 이 떡국 만드는 방법도 가정의 식탁위에 한 가지라도 더 맛있는 음식을 얼려놓기에 마음쓰고 있는 우리 가정주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